오늘은 현재까지도 이어져오는 뉴스테이트 세계의 논제, AKM vs 베릴의 각 총만의 장단점들을 살펴보고 우열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KM입니다. AKM의 장점들은 반동에 약해 중장거리 성능이 뛰어나며 기본 데미지도 우수하고 전투 지속력이 좋으며 지향, 견착사격 명중률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단점들로는 연사력과 기본 조준 속도가 느려서 근접전 때 다소 불리합니다. 그래서 AKM은 근접보다는 중장거리에 더 효율적인 돌격소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릴입니다. 베릴의 장점들로는 기본 데미지가 강력하고 연사력도 빠르고 기본 조준 속도도 다른 소총들에 비해 비슷하거나 빨라 근접전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거리에서도 강한 데미지와 빠른 연사력으로 중거리 성능도 상급입니다. 하지만 베릴의 단점들로는 빠른 연사력으로 인해 전투 지속력이 꽝이며 반동 제어가 다소 까다로워서 장거리는 신경을 써야 하며 지향사격 명중률이 진짜 최악이라 근접에서는 조준, 견착사격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설명 가능하며 장거리보다는 근중거리에 특화된 속사형 소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장거리도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AKM과 베릴은 취향 차이이며 내가 근접보단 장거리 사격이나 멀리서 아군을 지원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시면 AKM을, 반면에 저돌적이고 근접전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베릴을 추천합니다.